세상에 누가 저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던 도중 방송 앵커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칩니다.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는 자료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앵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최대 공영방송사 CNN에서 전 세계 각국의 치안 상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었는데요. 여러 나라의 치안 상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던 앵커는 한국의 사례가 소개되자마자 깜짝 놀라며 심지어 기겁하기까지 했습니다. 화면에는 그저 평범한 한국의 골목길이 찍혀 있었을 뿐인데요. 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이 장면이 특별하게 다가왔던 듯 싶습니다. 이 일은 삽시간에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방송을 확인한 해외 네티즌들 역시 충격적이라는 댓글들을 잇따라 남겼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한국의 골목길에 어떤 장면이 찍혔길래 모두가 경악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들을 뜨겁게 달구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공신력 1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형 방송사 CNN에서 각국의 치안 상태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방송 도중 한국의 치안 상태가 소개되며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치안 상태를 설명한 후 드디어 한국의 치안 상태를 소개할 차례가 다가왔을 때 방송 패널들이 보인 특별한 반응들 때문인데요. 자료화면에 떠오른 것은 바로 한국의 골목길로 상당히 어둡고 후미진 골목이었습니다. 꼭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위험한 분위기에 방송 패널들이 긴장하고 있을 때 한 한국인이 스스럼 없이 골목길로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패널들은 한국인들은 겁도 없냐? 어떻게 저런 무서운 골목길을 아무 주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충격적인 일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간 한국인 뒤로 수상해 보이는 사람 두 명이 그 한국인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척에 뒤를 돌아본 한국인, 그 순간 마치 범죄 현장을 목격하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패널들은 모두 아우성치며 비명을 내질렀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한국인이 웃으며 자신을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인을 말리는 그 순간 뒤따라온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바로 안심 귀갓길 도우미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책은 오직 한국에만 있다고 알려지며 패널들에게 더욱 더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안심 귀갓길이란 적은 유동인구, 낮은 조도, 112 신고 다발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람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된 곳을 말합니다. 또한 이런 장소를 지나갈 때 불안감을 느낄 주민들을 위해서 비상벨이나 가로등 보안 등 112 신고 위치 표지판 등 방범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집중 순찰이 실시되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때 추가로 실시되는 것이 바로 안심 귀가 서비스라고 일컫는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정책입니다. 안심 귀가 서비스는 누구나 경찰청 112로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에 나온 한국인 분도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 중에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구조물들을 설치해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CCTV와 방범벨, 조형물은 물론 미러시트라고 불리는 후면 거울까지 설치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주기적인 경찰분들의 순찰은 기본으로 어둡고 후미진 골목이더라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방송 패널들은 우리나라에도 저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경우만 해도 골목길이 너무 무서워 밤에 집에 돌아갈 때면 한참을 빙 돌아가기도 한다.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나도 당장이라도 신청하고 싶다. 이럴 때면 정말 한국인이 너무 부러워진다. 괜히 안전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아닌 것 같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 방송은 삽시간에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조작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떻게 저런 어두운 골목을 무방비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냐? 아무리 귀가 도우미 신청을 했다고는 해도 다 짜여진 각본이었을 것이다. 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들과 저 모든 조형물들이 순간적으로 진짜인 줄 알았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이냐?
진짜 기발하다. 게다가 안심귀가 서비스라니 너무나도 부러운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빨리 한국의 좋은 정책들을 따라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로 나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해외 네티즌들에게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실제로 이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항상 한국인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